져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깻가루라든지 이렇게 김가루 뿌려서 드시면 되고 잣도 좀 넣었어요. 진짜 맛있네요. 진짜. 예. 예. 와. 아마 가정에서 해 드시면 엄마 정말 이렇게 맛있는 죽이 또 있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아니 그리고 이 죽은 그 항암 치료 받으시는 예. 분이나 몸의 기력이 정말 좀 약해지신 분들이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와, 선생님 김치 넣은 거 정말 맛있네요. 네. 씻어서 넣어주는 게 이 낙지 금은 네. 쌀로 만들었잖아요.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냥 어머, 고소하면서? 네네. 죽이 아니라 고소하면서 보양식 같아요. 네. 어, 진짜 고소하다. 네. 아니, 그리고 검은 쌀도 이렇게 씹히는 맛이 있으니까 재미가 있네. 여기 좀 더 드리세요. 여기. 아, 너무 금방 비우신 거 아닌가요? 아, 오늘 제가... 까만 옷 입고 오셔가지고 너무 금방 비우셨어요. 예. 검은 쌀의 표고의 낙지의 막 감칠맛을 이상으로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좀 더 드리세요. 예. 그채로 주셔도 상관은 없고요. 네? 그채로 주셔도 상관없어요. 이선미 선생님 원래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너무 맛있어서. 야, 근데 이 정도로 요즘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어지는 그 맛이 아,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식감이 아유, 먹으면 먹을수록 식감이 진짜 좋네요. 네. 적당하게 그 검은 쌀이 식히면서 쌀과 낙지와 예, 그리고 김치. 아니, 저 살면서요. 저희 지금 기분이 좋은 날 한 11년 동안 전문가들이 더 주세요로 처음이에요. 나 처음 본다, 나 진짜. 야. 나 지금 순간 불안했어. 여기 올 게 없으면 어떡하지?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아, 원래 이렇게 한두 번 맛보고 끝나거든요. 맞아요. 아, 예. 근데 카메라 안 돌 때도 계속 먹는 음식은 진짜.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MBC 전 스태프들이 지금 의아해하고 있어요. 왜 쟤네들 안 끝내? 맛이. 그 정도의 그런 맛이에요, 진짜로. 검은 찹쌀 낙지죽 만드는 방법 알아볼까요? 냄비에 검은 깨창기름을 두르고 양파와 낙지를 볶아주세요. 낙지는 질겨지니 살짝만 볶아주세요. 다진 표고버섯과 다진 김치, 육수를 넣고 끓입니다. 끓는 동안 흑미가루를 풀어 준비하고요. 검은 찹쌀과 검은 쌀로 지은 죽밥을 넣고 한 번 더 끓입니다. 찹쌀물을 넣고 중불에서 저어가며 끓여주세요. 볶은 낙지와 다진 부추를 넣고 국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기호에 따라 김가루와 잣등을 올리면 검은 찹쌀 낙지죽이 완성됩니다.